남성 갱년기는 중년 이후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갱년기가 발생해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면 호르몬이 정상인 남성보다 사망률이 88%나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남성 갱년기의 심각성을 잘 일깨워주는데요. 남성 갱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남성 호르몬을 이해해야 남성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네, 남성의 노화를 촉진하고 신체 저항력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성인병의 발생률을 높이기도 하고 대사증후군의 발생도 많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력과 골밀도 감소로 인한 운동 능력이 감소와 육체적 활력이 저하됨으로 해서 사회생활의 위축과 함께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건강은 더욱더 위협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생산되는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남성이 남성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입니다. 태아기에서는 남성으로 성이 분화되어 발육하는 데 기여하고요. 출생 후에 사춘기에 이르기까지는 남성의 2차 성징을 갖게 해주고 남성의 골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성인기에는 일생 동안 활력을 주고 성적인 활동에 기여합니다. 여성에서도 남성 호르몬은 분비되고 성욕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평균 수치는 연령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요. 대개 성인기의 정상 수치는 4 내지 6 나노그램 퍼센트입니다. 보통 3.5 나노그램 퍼센트 이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병적으로 낮은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증상이 있다면 남성 갱년기로 진단하는데요. 남성 호르몬은 30에서 40대 전후부터 해마다 약 1%씩 감소하고 50대, 70대 남성에서는 약 30에서 50%에서는 정상치보다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가임기의 젊은 남성이라면 불임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는 근육이나 골격이 약해지고 수염이 잘 자라지 않고 가슴이 나오고 아랫배가 나오는 등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감소하고 쉽게 우울해지고 초조해하는 심리적 변화도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분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중에는 운전기사분들이 많죠. 운전기사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걸어 다니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고환이나 회음부의 체온이 상승하는 영향도 있지만은요. 골반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남성 생식기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의 생산 능력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끼는 옷을 입는다면 통풍에도 문제가 있고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끼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을 검사하는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성장기에서도 남성성이 뚜렷한 발현이 되지 않는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정기검진 시에도 남성 호르몬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전립선 검사 시에는 전립선 특이 항원치 PSA와 같이 측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유 없는 피로감이나 무력감과 같은 갱년기 증상이 지속되는데 밝혀진 다른 질환이 없다면 남성 호르몬 검사를 꼭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은 갱년기 발생을 늦추는 것은 물론이고요. 남성 갱년기 자체를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보충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없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라면 남성 호르몬 주사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